Always smile, potato. 길 가다가 쳐요. 나는 죽겠네. 나 길 벗어났어. 랄랄라 랄랄라 아무렇게나 가면 되죠. 청량이 이거 봤는데 이거 맞아요? 이거 맞나요? 사실은 웃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 타이틀 방어전은 바로 웃음 참기 타이틀입니다. 네. 네. 아, 뭐 하세요. 네. 뭔데 이거? 아! 아니 이거 뭐냐고 이거. 아니. 그러니까 현장학습 가서. 혹시 그러면 그 꽂혔던 콜드블러드 좀 귀엽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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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하나 하나 다 박은 거예요. 어 하나 하나. 이게 어제 화장실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국 화장실에. 아 진짜? 누워야지. 어 찾아봐. 아 어제 여러 개가 떨어져가지고 굴러다녀요. 아, 방송국 직접 박아서. 네 혹시 이거 찾으시는 분들 저희한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짜잔. 사랑하는 유나. 부덕 덕분이에요. 부덕 덕분에 진짜로 제일 급했어요. 도움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뭐지? 그 마지막에 이제 저희 결승전 했을 때 제가 계속 처음에 경기할 때는 다리 이렇게 떨렸어요. 근데 두 번째 결승전 할 때는 유정 언니 때문에 이게 안 떨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마음이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떨리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내가 편지에도 썼지만 항상 맏언니의 몫을 해내느라 너무 고생했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땡큐. 땡큐. 오 마이 갓. 진하다. 좋아 좋아. 어 근데 은지 씨한테. 은지 씨한테. 내가 재미없는 말 해도 너무 재밌게 웃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팀의 분위기를 항상 밝고 긍정적이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해. 땡큐. 어.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언니 핸드폰 보고 있다가 갑자기 뭐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해요. 너무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해요. 모자른 언니를 잘 챙겨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응. 끝이야? 응. 땡큐. 아프다 감동적이었는데. 따라다라따 따라다라따 아유. 깨끌깨끌. 이런 걸 원하신 거 아니에요, 페레스? 어때요? 페레스 이런 거 원한 거죠? 맞아요. 어, 언니는 용 나왔는데? 오 잘한다. 잘한다. 아, 잘한다.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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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귀여워. 멋지다. 멋지다. 난 손이 없어. 나는 꼬리가 있어 여기. 어 진짜. 난 등딱지가 있어. 너무 웃긴다. 손가락이 없어. 손가락이 있어. 편안하게 허심탄회하게 우리 멤버의 손을 잡고 그랬구나. 아 라디오에서 방송할 때 똥도 안 쌌는데 나한테 똥 쌌다고 TMI로 얘기해가지고 팬분들이 나한테 똥쟁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냥 그랬죠. 방송에서 먹으면서 쌀 수 있다고까지 얘기했어. 아 그랬구나. 아니 근데 이 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라디오에서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의 TMI를 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네. 바로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갑자기 언니 뭐 똥을 쌌다 이렇게. 심지어 전 그날 싸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똥 싼 여자가 돼가지고 방송에서 죄송해요. 이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똥 싸는 게 웃기세요? 민영 씨도 혹시 고르실 상대 있으신가요? 저는 유정이한테. 아, 네. 그럼 바로 우리는
24시간 텐션이 너무 높아서 언니가 빨리 늙겠어. 제가 이렇게 텐션 좀 내려놔 봐. 그랬구나. 내가 24시간 하루 1초도 쉬는 날 없이 언니를 너무너무 괴롭혔구나. 지금 은지한테 똥 얘기했다고 서운하다고 얘기하는데 네가 나한테 하잖아. 어? 누가 서운하다는 거야. 어, 이게 새로운 정보. 새로운 정보인데요? 내가 어젯밤에 나 뭐 했어? 이러니까 똥 쌌어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컨텐츠에서 아, 또 다른 컨텐츠 복수했네. 다음 똥 얘기 나한테 나와 이제. 그러니까 내가 똥 얘기를 해서 지금 언니가 서운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니 이렇게 얘기만 하지만 우리 변비 실프 둘이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스토커. 네 스토커예요. 어딜 가나 카메라 켜고 날 쳐다보세요. CCTV요 CCTV. 해달라고 정말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흑발을 왜 안 했냐면요, 저희 지금 컨셉이 좀 청량한 느낌이어가지고 흑발을 하면 이 분위기를 조금 다운시킬 것 같아가지고 두릿지를 좀 넘어서 이 분위기를 좀 밝게 살려봤는데 예쁘게 봐주세요. 알았죠? 뭐라 하면 안 돼요? 전요 다 같이 깻잎을 먹든지 말든지 패딩을 입든지 벗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언니 관심 있는 게 뭐야? 뭐야? 돈. 꼭 써주세요. 돈이랍니다. 돈. 우리 나 원래 계좌번호를 나눴다. 그래서 돈을 거래했다.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제 관심이 시작됩니다. 얘가 왜 이렇게 즐거운 줄 알아요? 관심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아픔의 미래. 관심이 없어요. 5분 뒤에 가요? 네. 5분 뒤에 가는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거 웃음소리 들리세요? 이거 제 마음에서 들리는 아주 화기애애한 목소리거든요. 제 마음의 소리예요. 저 들리시죠? 웃음소리. 엄청 행복하다는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탁탁탁 떨어져 있게. 야, 여기 뭔가 궁금해. 잠겨 있어. 옛날에 이거 아세요? 혹시 궁금해. 파로마! 이거 아세요? 파로마! 유정아, 은지야! 너네는 땡볕에서 놀고 있니? 여보세요? 언니 데리고 나와. 안 돼요. 윤아야, 여기 진짜 좋은 거 있어. 빨리 와봐. 너 나와야 돼. 민영 언니가 간대. 아니야, 둘 다 와야 돼. 둘 다 와야 해. 갑자기 나온 이야기라서. 맞아. 얼른 와. 맞아. 뽀고는 어떤 데뷔 조건이 있었어요? 은혜 금지 있었나 보다. 왜냐면 잘 지켜야 되는 얘기 나온 있었죠. 거거든. 맞아요, 있었어요. 그러면 잘 지켰나요? 잘 지켰나요? 몰래? 글쎄요. 거기까지, 오케이, 거기까지. 준비됐어요? 준비 완전 됐습니다. 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켜내야죠. 네, 네. 꼭 지켜내야죠. 제가 꼬집어줄까? 얼마 높은지 꼬집어, 꼬집어. 아니야, 아에서 입술이. 어? 판적으로 되시는 분들은 계세요. 판적으로 되시는 분들은 계세요. 근데 반대편으로 오호. 저렇게까지? 딱딱해요. 손을 같이 해요. 네. 업그레이드 됐어. 오늘 아침 머리했는데 앞머리 잘랐어요. 앞머리. 저 이거 왜 잘랐냐면요, 퓨어리스 때문에 잘랐어요. 퓨어리스 여러분이 은지 앞머리 자른 게 더 예쁘다고 하셔가지고 앞머리를 잘라봤어요. 팬 여러분들이 현지파 그리고 깐고파를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저는 햄양파입니다. 이거는 여러 번 말했던 것 같은데 근데 항상 뭐냐 팬사인에 오시면은 언니 아니에요. 언니는 뭐 햄스타예요. 뭐 언니는 깐고예요. 뭐 이런. 저는 햄양입니다. 저는 둘 다 갖겠습니다. 못하고 끝.